서울 종로의 한 어린이집. 엄마 손을 꼭 잡고 아이들이 하나둘씩 등원하는데요. 부모가 아이를 직접 반까지 데려다주는 게 원칙인 이곳.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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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오늘 뭐 어떤 거예요? 오늘 저희 학교 일과 속에서 세로토닌 활동 진행할 거예요. 어머니. 네. 혜민이 인사. 다녀오세요. 엄마 이따 올게. 네. 다녀오세요, 어머니. 친환경 소재의 교재 교구와 나무로 꾸민 내부 환경뿐 아니라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창의 놀이터 등 아이들을 배려한 교육 환경이 돋보이는 이곳엔 차별화된 특성화 프로그램이 있다는데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교육과정 외에 세로토닌 키즈, 미술 심리치료, 책사랑 책놀이, 창인성 리더십 프로그램 등 네 가지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복, 사랑, 기쁨의 감정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인 세로토닌. 이곳은 식습관, 몸습관, 마음습관 등으로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 어렸을 때부터 행복감을 느끼게 도와주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하루 일과는 주변 걷기로 시작하고 자연 체험 활동도 자주 하는 아이들. 뭔지 보는 게 재밌어요. 몸이 튼튼해진 것 같아요. 아침잠 깨우기 체조도 빠짐없는 일과 중 하나입니다. 음식 습관도 철저한데요. 자세히 앉아서 골고루 잘 먹어요.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창의인성 리더십, 미술 심리치료, 요리 수업 등은 아이들뿐 아니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좋습니다. 다양한 책 읽기 프로그램 또한 아이들의 독서 습관을 키워주는데요.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중식 교육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리고 어린이집의 하루 일과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활동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현재 자라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아이들이 선한 영향력을 가진 우리 사회의 리더로 자라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